여러분,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진짜. 방송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소식이 아닐까요? 나도 갑자기 들이닥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뭔 소식만 있으면 결혼하냐 그러네. 아니 아니. 제 여동생이 페이스북에서 박보검 닮은 사람 닮은 사람을 보고 엄마 결혼 대박 결혼 그래서 짠, 부모님께 결혼 그 뉴스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용원이 오빠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딱 보더니 아니 너 네 오빠 얼굴도 모르니? 용원이 맞잖아.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전화가 오나 싶었어요, 가족들한테.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전화를 안 하시고 잠깐 제가 전화하길 기다렸나봐요. 내가 그래서 어제 한창 생각했어. 왜 전화가 안 오지? 다음날 돼도 전화가 안 오길래 그럼 이걸 언제 말씀드려야 되나? 이걸 이 논제를 명절까지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단칼에 정리할 것인가? 여태까지 7년 동안 몰랐거든? 7년 동안 매년 너 계약했니? 이러면 에 계약했어요. 거기 회사 계속 다니는 거니? 아니요, 옮길 수도 있고. 왜냐면 그때 이적 시즌이었거든. 그럼 돈은 그대로 받는 거야, 이거? 그럴걸요? 거짓말을 안 했고, 단지 거짓말을 한 건 그거밖에 없어. 그 통계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프리랜서 일을 한다. 뭐 문명도 사실 통계 관련 일 아니야? 이 트위치도 여기 시청자분들 통계 있고 통계 관련 일을 한다 내가. 전화가 안 오길래 제가 언제 전화를 드려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제 든 생각인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온게임넷을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틀면 내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온게임넷에. 저 때마침 어제 시간이 딱 내 프로그램이 온게임넷에 나올 때였어. 그래서 내가 딱 틀어봤더니 마침 내 목소리와 내 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 TV에. 각인가? 딱 전화한 다음에 불 좀 꺼줄래? 처럼 엄마 TV 좀 켜볼래? 123번 한번 틀어볼래? 약간 그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약간 각이구나. TV 좀 켜줄래? 같은 내 방송 좀 보게. 그런 느낌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가 딱 받으시고 너 무슨 일이야? 내가 에? 너 옥냥이 다 봤어 내가. 아 그래요? 아 제가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해서 TV 좀 혹시 켜보실래요? 하니까 나 소름 돋은 게 너 TV 나오는 거 다 알아 이미. 너 일주일에 그 몇 번 빼고 거기 다 나오잖아. 그래서 어? 나는 안 지 얼마 안 됐거든? 어? 그걸 어떻게 이미 다 가족들이 나눠서 너 다 조사 끝났어. 아니 내가 모르는 스케줄을 알고 있어. 나는 몰랐는데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어디 이렇게 다 퍼쳐서 조사를 했나봐. 조별과제를 하셨나봐 가족들이서.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던 건 너무너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 자랑스러워야 할 일인데 왜 여태까지 말 안 했냐. 그때 뭔가 발에 차고 있던 족쇄를 하나 벗어던지는 듯. 사실 뭐 말씀드릴 거는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이제 광복이다. 어제를 기점으로 옥냥이 방송의 독립기념일이 세워지지 않았나. 어제 전화통화 내용을 대충 알려드리자면 엄마가 그거 안 뒤로 주위 사람들한테 모두 옥냥이 아니냐고. 아 내가 이럴까봐. 아니 나도 안 하는 두노옥을 동네방에 두유도 옥냥이를 지금. 제가 그거는 좀 어머니께 당분간 말씀드리면 좀 자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시는 연령층들이 더 늘어났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존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글입니다. 인터넷이랑 공간은 정글과 똑같아서 채팅창을 보고 설령 충격받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 방송 보기보다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노시거나.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유쾌한 문화가 다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버디버디 세이클럽 채팅창 생각하고 오시면은 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형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가족들의 도네이션이 이제 하나하나 도착하네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가족들은 너무 그렇게 주위에 옥냥이 아니하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좀 이따가 왜냐면 저번에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다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방송을 아마 조금씩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십시오. 가장 원래. 혼란스러울 주무시고. 사람 박민가웃 당한 옥냥이 7년 만에 아들 직업을 알게 된 어머님 3. 유튜브를 통해 삼국지 테스트가 거짓이란 걸 알게 된 아버님. 삼국지 테스트는 진짜야. 아 그거 마지막에 뻥쳤구나. 아 그러네. 어머어머 캐성댁 옥냥이라고 아나? 준호 글쎄 그 초대 형슈퍼스타 스트리머 옥냥이가 내 아들이야. 아줌마. 어머니도 어제 너무 반가우셨던지 너 근데 왜 아이디가 옥냥이야?
엄마가 옥시라 나를 따서 지었나? 제가 저희 어머니 옥시랬잖아요. 야, 내 형이 옥시라 그래서 저기 나를 따라 지었나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막내 우리 걔가 옥탑방 고양이라 해서 옥냥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나도 옥신데 짓다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 성이랑 비슷하게 지어졌죠? 맞다고 하라고? 아니야. 나는 어제 대화를 못했다니까. 나는 어제 전화기 들어서 내내밖에 한 게 없어. 왜냐면 혼자 다 얘기하셨어. 아, 나 무슨 말 할 겨를이 없이 야 그건 그렇고 야 거기 하고 막 그 다 이미 조사가 끝나가지고 내 7년 동안의 행적이 아 예 아 네네 이거밖에 안 했어. 아 심지어 내가 모르는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뉴스 봤어. 우리 아들 박보검 닮았다고 나왔잖아. 박보검 닮은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거 가짜 뉴스 또 퍼지기 시작하는데 박보검 닮은 사람으로 나온 거지.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2차 창작입니다. 2차 창작이래. 저는 박보검님의 3차 창작인가? 3차 창작입니다. 3차 창작입니다. 저는.